오늘 아침은 굿넛 앤 아몬드와 시리얼 그리고 복숭아 사과 계란이랑 닭가슴살 두유까지 신랑이랑 같이 하는 식사예요. 제가 시중에 파는 아몬드랑 너트 음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항상 쟁여놓고 먹기도 하고 대부분의 모든 브랜드를 다 먹어봤는데 이 굿넛 제품이 좀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시리얼이나 다른 거 같이 겸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짬바니가 또 달라고. 조금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넛 앤 오트로 두 스푼 넣고 맛있어요. 지금 시각이 11시지만 이렇게 밤늦게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운동 효과를 보는 데는 탁월합니다. 명심하세요. 아몬드에 얼린 바나나를 넣고 그러면 아몬드 바나나 쉐이크가 되겠죠? 전에도 괜찮고 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침 운동 전입니다. 머리색이 바뀌었죠? 아침 필라테스를 가기 전에 아이스 커피를 마실 거예요. 굿넛 앤 아몬드의 아이스 커피를 담고 아이스 커피 스틱이라서 벌써 다 녹았어요. 여기에 거제 큐브라떼처럼 이 굿넛 제품을 얼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라떼를 마시면서 가보겠습니다. 너무 고소해요. 조리퐁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추출한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고 히도트 제품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그냥 라떼. 여기에다가 조리퐁을 넣을 거예요. 얘를 먼저 붓고 조리퐁을 부어주면 시원한 조리퐁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하면 진짜 맛있는 말차 라떼가 돼요. 이 안에는 얼음이 들어있고 먼저 햇 아몬드 넣어줄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실래요?